따사로운 가을볕 아래 봉령사 대적광전의 내외부 벽면을 장엄하고 있는 80화원 변상도가 가을나들이에 나섰다. 무형문화재 불화장 임석환 씨가 그린 대적광전의 80화원 변상도를 담은 사진전이 대향연 기간 내내 경내에 전시되었다. 실찬 안타가 번역한 80권 화엄경에 7처 9회 설법 장면을 담고 있는 80화엄 변상도.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화엄경의 가르침이 무언으로 전해진다. 불교 꽃꽂이 전시회도 눈길을 끌었다. 부처님께 꽃을 올리는 정성은 하나의 기도입니다. 또한 꽃 공양은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 중 최상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인연으로 부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술적, 문화적 가치와 함께 종교적 의미가 깃들어 있는 불교 꽃꽂이. 사단법인 한국꽃꽂이협회 사라수회와 봉령사 불교 꽃꽂이반에서 선보인 작품들이다. 저희 봉령사에는 불교 꽃꽂이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주 1회로 한 10여 명의 도반님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수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마음 공부도 되고 마음의 정화도 되는데 요즘에 좀 배우시는 분들이 불교 꽃꽂이는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활동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